그냥 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아, 안 돼. 죽을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게임 감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 세브테크 에이지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크 같은 건안할것 같았지만 세브테크 에이지스는 기존 마크랑은 좀 다른 모드입니다.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철기, 중세를 거쳐 산업 시대, 현대 시대 그리고 미래까지 나아가는 약간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를 조금 모방한 그런 게임이죠.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모드이고,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뭐잘안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세븐테크 에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글 패치를 굳이 안 했는데요. 뭐 저는 영어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가 있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군요. 좀 어두컴컴한 상태예요. 밝게 체대를 했는데 밤입니다. 제 캐릭터는 곰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 크리퍼가 있군요. 크리퍼가 땅을 만들어줬습니다. 놀랍군요. 세븐테크 에이지는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못 캐요. 충격적이죠. 나무도 못 캡니다. 이런 베리 같은 거 먹을 수 있나? 먹어볼까요? 못 먹네. 이제 바닥에 이런 나무 짝대기나 돌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게임의 시작입니다. 나무 짝대기나 돌을 주워서 뭔가 해야 해요. 일단 조금 높은 데 올라갑시다. 밭이 있네. 놀랍습니다. 뭔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다. 먹을 수 있나? 먹을 수는 없고. 이 게임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시대를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지금 가장 기본 시대, 석기 시대에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내면은 청동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뭘 해볼까? 도끼를 만들고 싶죠. 플린트에 칠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플린트가 필요한데, 플린트를 만들려면 파이버스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저 줄기 같은 거 어떻게 얻을까? 왜냐면 이거 풀 깨면 나옵니다. 만들어 봅시다.
안 되네. 트와인? JR 써보죠. 메쉬 your print 파이버스 다이어트 플랜트 파이버 파이 플랜트 트와인. 이걸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식물 섬유를 꼬아 봤어요. 계속 한번 해 봅시다. 나라 줄기. 아, 줄기 되게 안 나오네요. 돌멩이 줄기. 오, 많이 났어. 아, 드디어 비가 그쳤다. 시끄러워 죽을 뻔했는데. 지형이 엄청 희한해요 지금. 너무 더러운 지형에 걸렸네. 엄청 고산지대예요. 지형이 하나도 고르지 않고 물도 저 밑에 있고 정말 안 좋은 땅에 됐군요. 일단 한번 살아봅시다. 두 개 만들었죠. 네 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네,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지? 메쉬. 아, 트와인과 나무 짝대기를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쉬가 만들어지는군요. 이거를 채 걸으면 이게 아닌가? 자갈을 걸러내야 되네요. 자갈은 어디서 구하니? 자갈은 강가 있잖아. 이런 물로 내려갑시다. 아, 물 저 밑에 있는데. 아픕니다. 저뿐인가 정말 끔찍하군요. 닭이 있네. 와, 시작도 뭐 이런 데서 시작했어. 그냥 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아, 안 돼. 죽을 뻔했어요. 아, 죽었어요. 젠장. 이 게임 이렇게 죽으면은 해골 나침반이 생깁니다. 해골 나침반을 쫓아가면은 내 시체가 있어요. 크리퍼 터졌던 자리가 우리 시작 지점이구나. 내 시체로 가다가 또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안전하게 갈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 아하, 이럴 수가. 부시를 탈 수 있다고? 그건 아닌데. 근데 부시를 이용하면 좀 안전하게 내려가네요. 오, 신기한데. 여기서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늘 날고 있습니다.
신비한 기분이에요. 날개라도 달린 건가? 아, 유령이라서 그렇구나. 세상에. 유령이라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내 시체는 어디 있는 거니? 여기 있군요. 자갈 하나 얻으려고 이곳에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지? 괴물 소리가 난것 같은데. 물고기 잡아 먹을 수 있나? 물고기 먹을 수 있나 한번 보죠. 아,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어지나 봐요. 시체고기도 있습니다. 미스테리 미트 시체고기죠. 자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 여기 있네. 게임이 참 힘듭니다. 저건 자갈이 아닌 것 같죠? 자갈인가? 자갈 아니죠. 용암이 막 흐르고 있네. 그리고 거기에 개가 있어요. 세상에. 저 개는 나중에 데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 벼도 자라고 있네. 어, 안 돼. 개가 죽어버렸어. 저 안쪽에 됐으니까 저 개는 나중에 이용해 봅시다. 개 소린가? 개 소리네. 다이 울프 쫓아오네. 큰일 날 뻔했어요. 착한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습니다. 착한 개는 용암에 타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군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지? 돌아가야 하는데. 아야. 쌀도 있는데. 그냥 도끼부터 만들어 봅시다. 오, 자갈력이 많네. 아, 이런 식충식물. 주워지지도 않나요? 자갈을 많이 얻었어요. 이제 자갈에서 조약돌 한번 빼내 봅시다. 무조건이잖아, 이거. 짱 좋은데. 자갈에서 조약돌을 건져냈네요. 그럼 이걸로 이제 도끼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나뭇가지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묶으면 되는 건가? 아니네요.
플린트 엑스 해치.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플린트를 조각 내야 되나 본데. 어떻게? 돌에 대고 깨야 됩니다. 놀랐군요. 깨봅시다. 단단한 돌의 예약이 있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밧줄로 묶으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해치시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도끼가 생겼어요. 이걸로 썰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무를 캘 수 있죠. 이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희망이 안 보이는군요. 울린 소리가 저기서 났나봐요. 무슨 동굴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든 저 위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저기 타고 오를 수 있을 만한 물이 있군요. 가봅시다. 타고 올라지는군요.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좋았어. 거의 다 타고 올랐어요. 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는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손을 이용해서 흙이 좀 있죠. 흙을 쌓으면서 가봅시다. 내가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지? 흙을 먹고 있는 거 맞겠죠? 흙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뭐지 도대체? 거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돌을 깨보실 때가 됐습니다.
밑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올라가야겠어. 무슨 소리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네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흙좀 얻었어요. 또 흙 좀 있네. 좋았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희망적이군요. 희망적인 사운드가 들리고 있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오호 오호 나 돌아가리라. 집에 보내줘. 네, 충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멍청한 집구석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 지점이 아까 크리퍼가 폭발한 곳이었죠. 여기 어디였지? 아래쪽에 용암이 보이는 그런 땅이었는데 저기 어디겠네요. 여기려나? 어, 여기 어디 같은데? 어, 그래. 여기 딸기 있고. 여기입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크리퍼 파 폭발한 곳.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해치익 하나 만들려고 별센 고생을 하고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